짜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고삼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다양한 편의점 음식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은 이쪽에서부터 갈릭 시카고 피자의 속을 덜어내고 그 남은 소스에 불닭볶음면을 한번 비벼서 만들어봤고요. 가운데는 요 조그만 피자 모양의 피자 과자를 직접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요 왼쪽은 청양고추 핫바랑 치즈가 아주 듬뿍 들어가 있는 시카고 피자 한번 만들어봤고요. 가운데는 튀겨 먹는 아이스크림 그리고 아기상어 떡볶이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 튀긴 아이스크림부터 녹기 전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녹았어. 조금 녹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속이 차가워요. 신기하다. 약간 베레스 판에 아이스 모찌 먹는 그런 느낌. 떡볶이 국물을 면수처럼 이용해서 먹어볼게요. 면이 매워가지고 이렇게 도에 싸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 오니언 소스 뿌려서 핫바도 청양고추 맛으로 좀 매운 맛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와, 피자 두 개 있는 치즈를 한 곳에다 다 몰았더니 치즈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최고다 최고. 마지막은 피자 과자로 마무리. 두 개 한 입에. 진짜 너무 너무 신나. 네, 그럼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안녕.